오늘 영상 타주에서 밴쿠버 집사기 디테일하게 빠삭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고고고!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유익한 정보를 올려드린 지 어느덧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이 밴쿠버 광역시의 바이어들 뿐만 아니라 타 주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고 심지어 뭐 한국이나 뭐 타 국에서 태국도 계셨던 것 같아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실제로 타 주, 온타리오, 마니토바, 알버타, 사스케천 등 한국도 포함해서 저희가 구매를 도와드린 적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매번 저희한테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아예 이거를 2편으로 에피소드를 만들자. 진짜 타주에서 밴쿠버 집 사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프리세일, 신규 분양과 리세일, 기존 주택. 그렇죠? 근데 프리세일은 그나마 다행이신 게요. 실제 여기 밴쿠버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냥 쇼홈이라고 그러죠. 모델하우스만 보고 자기 평형때는 다 쇼홈이 셋업할 수가 없잖아요. 겨우 뭐 원베드룸 하나, 투베드룸 하나 이렇게 해야 되거나 심지어 어떤 거는 뭐 아예 그것도 없어요. 그냥 키친, 섹셔널 키친으로 놓거나. 그래서 실제 여기 계신 분들도 안 보고 사시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리세일은, 신규 분양은. 그래서 거기에서 오시는 뭐 디스어드밴티지는 그렇게 없으세요. 분양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포커스할 거는 리세일, 기존 주택도 심지어 여기에 안 계셔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기존 주택은 실제로 보시고 집을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안 보고 사느냐 하실 수 있지만 너무 놀라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존 주택도 굉장히 많이 타주 또는 한국에서 미리 저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고 키를 건네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드렸는지 여러분께도 제가 꿀팁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리서치겠죠. 리서치는 여기 계시건 또는 타주에 계시건 똑같이 realtor.ca라는 사이트가 어디에서든지 보실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또 알려드릴 게 요거는 어떤 리얼터 분들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사이트를 안 알려드리는 게. 근데 저는 제 철학은 누구든지 뭐든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다 노출시키고 숨기지 말자라는 철학이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죠? 이 사이트는 zelty라는 사이트 거든요. zealty.ca 이게 realtor.ca는 뭐가 다르냐? 나오는 매물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집이 다 검색이 돼요. 하지만 zelty라는 사이트에서는 최근에 팔린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이 zelty.ca 웹사이트가 생기기 전까지는 직접 리얼터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집 이 솔드 사인이 보였는데 가격을 알고 싶다 하면은 전화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실제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zelty.ca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직접 알아보고 팔린 금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얼터와의 어떤 관계가 조금 덜 좀 친숙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철학은 이 팔린 금액을 아셔야 이 시세를 파악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늘 이렇게 팔렸습니다라고 뭐 설득하거나 진짜 그랬던 거 맞아?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전에 클릭 통해서 옆집이 또는 이 집이 이렇게 팔렸구나라고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엄청나게 유용한 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realtor.ca 그 다음에 zelty.ca를 꼭 리서치하실 때 사용하시라는 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위치 그리고 지적도라고 그러잖아요. 생김새. 단독주택은 땅이 있으니까 땅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세모냐 뭐 네모냐 뭐 동그랄 수는 별로 없겠네요. 그래서 집이 근데 어쨌든 이 생김새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내 집인데 그거를 구글 맵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렸다시피 bcassessment.ca라는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이것도 퍼블릭에게 다 공개되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zelty.ca처럼. 그래서 여기를 가보시면은 bcassessment.ca에 정확히 이 집의 주소를 대면 땅 모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팔린 3년 가격도 그 집에 돼 있어서 히스토리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공시지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거든요. bcassessment.ca. 그리고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라고 하잖아. 수라라 프로퍼티를 타운하우스나 콘도를 사실 때는 특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고층 콘도는 더워질 수도 있고 향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진짜 15년 동안 별의별 경험을 다 해봐서 그런지 리얼터에게만 또 의존하면 또 큰 콕 다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 리스팅, 그 매물 갖고 있는 리얼터한테 뭐 오픈하우스에서 가셔서 여기 향이 어떻게 되죠? 근데 그 리얼터가 이건 뭐
뭐 동양입니다. 아, 동양 좋아라고 이제 계약까지 하고 이사 들어가셨는데 서양인 거예요. 또는 뭐 북향이거나. 그러면 이걸 미리 어떻게 확인하느냐? BC Assessment나 뭐 Zilti.ca에서는 그런 콘도 향까지는 좀 어렵죠, 나타내기가. 그래서 스트라라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트라라 다큐먼트 보는 방법 등등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도 있었는데요. 7분 순삭으로 제가 스트라라 다큐먼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스트라라 플랜이거든요. 스트라라 플랜은 개발사가 이 아파트를, 이 콘도를 어떻게 짓겠다, 그래서 그걸 따라야 되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콤파스라고 그러잖아요. 콤파스 나침판이 있어요. 스트라라 플랜에서 내 유닛이 나침판에 따라서 보면 이게 동향이네라고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실제 집 보러 가셨을 때 막 콤파스 있잖아요. 앱으로 실제로 콤파스도 봤어요. 실제로 이게 흔들리는 거. 근데 그게 오작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앱도 그렇고.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스트라라 플랜이 가장 정확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리서치할 때 그런 사이트와 자료들 꼭 챙기시라는 거. 저희가 또 챙겨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제 리서치가 끝났으면은 투어를 해야 되겠죠. 직접 가서. 근데 직접 가서 못 보시니까는 저희가 이런 카메라 장비를 통해서 꼼꼼하게 찍어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요즘에는 버추얼 투어라고, 그죠? 그 리스팅 에이전트가 평면도와 함께 올려놓는 그런 매물들도 많죠. 그래서 클릭, 뭐 메타포트라고 우욱 들어가고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우욱 들어가고. 이게 코로나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시작되면서 이게 아주 활성화됐는데요.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메타포트가 가지 못하는, 제가 좀 TMI 리얼트니까 잠깐 뭐 말씀드리겠는데, 크롤 스페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크롤은 기는 거잖아요. 길다, 크롤. 기는 공간이란 게 뭐냐면 단독주택에서 2층에 어떤 베이스먼트가 있다, 풀 베이스먼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크롤 스페이스가 없어요. 근데 2층 구조의 집이거나 1층, 2층 또는 1층 단층의 주택은 크롤 스페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크롤 스페이스가 뭐냐면, 잠깐 말씀드리자면 공구리라고 해요. 공구리. 콘크리트 파운데이션. 이게 집을 짓기 위해서 그냥 뭐 흙에다 짓으면 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에다 짓잖아요. 그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를 거기다 이제 기반을 두고 뭐 이렇게 합판을 두고 이제 집을 짓잖아요. 1층이 생기고 2층이. 그 공간, 콘크리트와 1층의 그 공간을 크롤 스페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데는 3 to 4feet나 어떤 데는 진짜 5feet나 6 걸어 다닐 정도에 있어요. 근데 이게 주로 unfinished죠. 그냥 콘크리트가 보입니다. 앞에 들어가 보면. 뭐 이런 데는 이런 메타포트나 플로플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못 보시죠. 근데 타주에 계신 분들은 진짜 저희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통 이게 들어가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단독주택에서는 이런 데까지 저희가 알아보고, 콘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진에 잘 안 나올 수 있는 뭐 파킹이라든가 라카도 저희가 직접 가서 또 촬영을 해드리고 보내드린다는 거. 주차장을 안 보고 계약했다가 보면 너무 멀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자꾸 주차장을 안 보여주려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리스팅 에이전트들이. 저희는 좀 귀찮게 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봤더니 진짜 어떤 경우는 매일마다 차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인데 주차가 정말 멀었어요. 이야, 진짜 막 미로로 통해서. 예, 그래서 진짜 다른 빌딩에 뭔가 개발사가 실수를 했나? 마지막에 뭐 엔터를 잘못 쳤나 했나? 아니 오타를 났나 했던 번호가 엄청 멀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오퍼를 안 넣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꼭 꼼꼼히 챙기는 투어도 저희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린다는 거. 두 번째, 가서 리서치하고 봤더니 좋다라고 저희가 강력 추천하는 매물이다, 그래서 하시겠다, 오퍼를 넣으시겠다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카드가 오퍼. 한마디로 이 컨트랙 사이닝. 어떻게 그럼 사인할까요? 또 이거 계약서 때문에 날라오셔야 되나요? 또는 예전처럼 프린트하고 스캔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팩스 보내고. 이 시대는 갔죠, 여러분. 요즘에는 전자서명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분도 다 전자서명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99%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자서명 시스템을 이 부동산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큐사인, 어센티사인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다 사실은 리얼터한테는 공짜가 아닌데 고객분들한테는 다 공짜세요. 이게 간단히 뭔가 여러분께서 다운을 받아야 된다는 거가 아니고 그냥 핸드폰으로도 클릭 오픈, 이메일 열듯이 터치스크린에 사인을 직접 하신다든가 또는 이렇게 엔터를 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시기 전에 중요한 부분, 계약서에 넣어야 할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죠. 뭐 제일 중요할 수 있는 뭐 잔금 날짜라든가 이사 날짜라든가 조건이 걸게끔 하면 조건을 거는 날짜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시세라든가 등등을 다 파악한 후에 동의하셨을 때 저희가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죠. 근데 그런 아까 컨트랙 사이닝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건을 집어넣어서 뭐 또는 이제 오퍼를 넣어서 수락이 됐어요. 그래서 와,
근데 조건이 있으니까는 좋은 집을 보고 이제 계약서를 넣겠다. 그 계약서 안에 지금 이제 바이어스 마켓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조건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뭐 상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진짜 좋은 매물 좀 싸게 나왔다 이러면은 덥숙 사야 된 경우는 조건을 여전히 못 집어넣고 오버 에스킹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바이어스 마켓으로 돌아섰는데 그러면 예전 상황처럼 조건을 모기지 조건이라든가 인스펙션이라든가 수라타 서류 검토라든가 이것도 다 타주에서 안 오시고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죠. 모기지는 은행. 은행도 뭐 아시다시피 줌으로 한다든가 전자 서명을 하기 때문에 다 실시가 되고요. 은행에서 감정이라든가 등등 뭐 승인 절차 직접 안 보셔도 되죠. 인스펙션도 인스펙터가 직접 저희랑 같이 동행해서 인스펙션 리포트를 또 전자로 어떤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그래서 다 같이 또 설명을 들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라다 서류 검토도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깨알같이 중요한 부분 하이라이트해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만족스럽다 해서 조건을 해지하고 나서 계약금을 걸어야 되잖아. 디파짓을요. 그 디파짓도 그럼 어떻게 보낼까? 디파짓은 참고로 이 바이어스 에이전트의 브로커리지라고 하죠. 저희 회사 서튼 신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보통 5% 정도 하거든요. 5% 내외. 꼭 5% 탁! 이렇게 칼로 안 자르셔도 됩니다. 5% 내외. 그래서 그거를 와이어 트랜스퍼라고 하잖아요. 계좌 이체를 보내주시거나 실제로 온타리오에서 이렇게 뱅크 드라프트를 만드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신 분들 계시고요. 근데 이게 또 안심하실 게 제 개인 이런 구좌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제 개인 계좌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약간 흔들렸을 수도 있는 마음이 어쨌든 아 여긴 신탁 서튼이는 큰 회사의 신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심 클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좌 이체도요. 이것도 뭐 또 깨알 TMI지만 이 디파짓이 셀러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저희가 에스크로라고 이게 홀딩하고 있다가 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 컴플리션 날 한꺼번에 셀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계약도 성사가 됐고 조건도 해제해서 디파짓까지 걸었어. 마지막 클로징이라고 그러죠. 잔금 치르고 키 받는 걸 어떻게 저희가 또 도와드리냐. 잔금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또 계좌 이체를 통해야 되겠죠. 또는 직접 뱅크드라프트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근데 이거는 저희한테 이제는 보내시는 게 아니라 법률 공증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 이전 대행을 하시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행에 따라서 뭐 모기지를 사용하신다면 은행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법률 공증사가 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은행에서는 그냥 줌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공증사분을 통해서 여기 직접 안 오셔서 여기에 있는 공증사를 고용하셔서 줌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은행은 직접 공증사나 변호사님 앞에서 사인을 해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 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공증사분이나 또는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거기는 그렇게 하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뒤에 있는 렌더 은행에서 어떻게 요구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직접 앞에서 사인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은행의 조건이다 그것 때문에 또 날라오셔야 되냐 안 그러셔도 되고 거기에 타주에 계시는 공증사나 또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직접 본인 확인하고 사인하시고 그 서류를 그대로 여기에 등기 이전해 주실 변호사님이나 법률공사한테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증하는 비용이 조금 더 덜 들겠죠. 근데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비행기에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비용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거의 가까운 분을 더 고용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잔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잔금도 계좌 이체 하시는데 그 잔금은 저희 부동산 신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등기 이전 대행하실 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공증사 사무실 신탁으로 직접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클로징까지 그리고 키 받는 건 저희가 받죠. 타주랑 다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타주는 저도 토론토의 경험이 좀 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픽업을 하라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예전에는 그랬다고 저도 들었어요. 저도 15년 차 됐지만 근데 지금은 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등기 이전 대행하고 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키를 건네주는 그런 역할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키를 저희가 받고 키 받는데도 저희가 다 또 이상 없는지도 확인하고 또 미리 키를 받아 놓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깨알같이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리서치랑 투어를 도와드리고 두 번째는 진짜 컨트랙트 사이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클로징까지 저희가 알려드린다는 것. 그래서 정말 마음 놓고 안심해서 구매를 하셔서 잘 살고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나 뿌듯하고 이 방법을 몰랐으셨던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매물이 궁금했는데 이거 어떻게 밴쿠버에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Pick up that phone and give us a call. 여러분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 전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Alright, thank you all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Bye-bye!